지금 한 와 무가 이제 제법 이제 무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오성환 금양입니다. 아, 제가 지금 9월 추석 전날 지금 새벽입니다. 아, 제가 이거 황금양 뭐 선물 판매하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 2차 속기 해주는 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요거를 속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개 중에서 한 개씩 적은 거 하나씩 속아주고요. 요거는 이제 늦게 뿌린 거 한 개가 요거는 있는 거네. 이제 그래서 요거는 말타리 김치 대신 할 때나 넣고 요것도 두 개 속아주고 하나는 두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요만할 때 속고 다 이렇게 북주고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요거는 저기 요거 속는 거는 이렇게 지금 요거 옆에 거를 붙잡고 속아줘야지 이게 옆에 뿌리가 안 건들려서 좋은데, 지금 제가 한 손으로는 찍으면서 하느라고 이렇고요. 이게 다 뽑아놓은 게 속아놓은 게 이만큼입니다. 안에서 이제 무김치를 한번 해먹을 건데, 아, 그전에는 추석 때 요 무가 조금 굵어지면 그거를 물김치해서 송편하고 먹으면 맛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조금 이제 늦은 관계로 요거는 그냥 김치를 담글 겁니다. 지금은 요 무김치로 해야지 열무는 써요. 요 배추 소금, 아니 무 소금 걸로 해야지 맛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1차 추비도 요거 막걸리를 줬고요. 지금 이제 2차 추비,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2차 추비도 요거 막걸리에다가 천연액비 만들어 놓은 거랑 섞어서 줄 겁니다. 막걸리 한 잔. 니드칼이라고 이제 칼슘제이면서 붕소랑 뭐 이런 미량 요소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분 칼슘을 이제 인산 칼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직접. 그렇지만 이제 이게 붕소, 제가 이제 땅에다가 직접 붕소를 못 줬기 때문에 옆면 시비로 지난번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해서 요거를 니스칼로다가 이제 대신합니다. 수중모다로 해서 요 반 옆에 요거 200짜리 통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제 요렇게 가지고 전기를 꼽아서 이거는 이제 호수를 줄 겁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다 잠깐 담궈 놓고 여기 하나 세비 좀 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 한 바가지 갖다 넣고요. 아, 요건 저희 집 보약 천연 액비입니다. 요건 3년 전에 새비름으로 만든 거에다가 지금 그건 다 건져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찌꺼기들을 뭐 각종 풀들 다 집어넣었어요. 쑥, 뭐 돌나물, 미나리 이런 거 먹다 남은 것들 다 집어넣고 김치국물, 신김치국물도 넣고요. 이제 소금 대신 거고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거라 그것도 넣고 이제 여기 감자를 으깨서 미생물 먹이가 되게 이제 요 푸대 안에다가 이게 음식물 찌꺼기랑 이런 건 요 푸대 안에 넣고요. 요거 마늘은 이제 말렸다가 넣은 건데 마늘은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찌꺼기도 은행 끓인 물도 아예 또 갖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은행 삶은 물, 황금양 청 만들어 놓은 거 이만큼만 넣어야지 되겠다. 반바가지만 요거 황금양을 효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3년 묵은 거. 황금양의 줄렘은 5년 뒀다 주래는데 야채는 뭐 바로 헹궈 줘도 되니까 요거 3년 묵은 거 요거를 갖다가 풀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많은 황금양 액기스를, 요거 3년 묵은 액기스를 이제 이렇게 넘어 이렇게 주면 이게 달달하니까 배추랑 무가 달달해지라고 요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줘야 되겠다. 전기 꽂고 이제 주겠습니다. 전기나 꽂고 여기 전기 꽂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로 호수로 이렇게 나오는 물을 이걸로 수중모다를 주는 건데, 저번에는 제가 조루를 줬는데 조루를 주다 이 수중모다를 여기다 담아서 주니까 엄청나게 좋고 물도 푹 줄 수 있어서 아주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소금 거로 김치 담근 건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무가 이렇게 남들 거 보니까 엄청 났었는데 요거 2차로 참새가 다 빼먹어서 한 것도 이렇게 커지고 이거는 1차 무가 무슨 밭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무가 지금 무가 이렇게 안 왔습니다. 지금 이야 대단하네.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지금 한낮이라 조금 배추가, 아니, 무가 조금 이렇게 처지긴 했지만 지금 요거, 요거는 1차 무 뿌린 거, 지금 요거는 2차 뿌린 거, 뭐 이제 지금 1차 뿌린 거는 지금, 와, 무가, 어우, 주먹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무가 지금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걸 제낄 때는, 지금 요거, 한번 요거 몇 개만 요쪽에 거 보내, 요렇게 이제 요걸 제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잡아 뜯지 말고 옆으로 살짝 요렇게 해서 보이시나? 요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요런 거 요렇게 옆으로 살짝 요렇게 상추도 요렇게 뜯지만 요것도 무도 옆으로 요렇게 해주면 이게 아주 착착 잘 나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 들어가야 이제 무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무로 보내게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 광합성 작용을 하게 이제 아직은 조금 남겨놓고 요 정도 해서 이제 통풍되게 이제 요런 건 아직 적어서 요건 2차 요거는 아직 2차라 조금만 조금 더 크거든. 이게 무를 광합성 작용 좀 더 해게 요거는 요런 건 두고 요렇게 지금 큰 것만 지금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겠다. 아, 지금 이것도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떼어주고 이건 조금 너무 많이 조금 섞은 것 같긴 하네. 지금 이거는 아직 2차 무는 이렇게 지금 2차는 이거 2차예요. 아직 너플너플해서 지금 조금 무가 더 앉은 다음에 이런 거는 솎아줄 거고 지금 이렇게 큰 것들 여기 이제 해고 저쪽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굵고 좋아요. 아주 이거는 아주 이렇게만 아주 또 끊어지게 요거는 요거로는 요거는 연해서 요건 무청김치로 한번 담가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와, 막걸리 집에서 이제 황금향이 주느라고 만들어 놓은 걸 남겼다 준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그리고 천연액비 만든 거랑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맘때 이제 병충해 방제랑 요맘때 물을 좀 자주 줘야지 이제 거의 이제 수확할 때는 물을 말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이제 저희는 집 근처니까 이렇게 물을 바로 관주해 줄 수 있어서 지금 더 이제 이제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걸리에 천연액비 그리고 이제 천연 살충제 지금 요맘때 진딧물이 엄청 끼기 시작할 때거든요. 진딧물이랑 청벌레, 거세미 여기 엄청 낄 텐데 지금 천연 농약으로 두 번 줬는데 아주 싸갖고 이렇게 물 줄 때 이제 은행물을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섞어 주니까 효과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는 저희는 이거 비료는 하나도 안 주고 완전 유기농으로만 이 막걸리가 원래 잔뿌리를 내리는데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걸리를 저희는 뭐 이제 농약 대용으로는 안 쓰고 살충제 역할로는 안 쓰고 영양제 역할로만 준 거고 살충제로는 이제 은행 주정에 우린 거하고 계피 은행 목초 우린 거 그냥 원액으로 저번에 이제 영상 보셨겠지만 그냥 찍찍이 하나로 찍찍찍찍 얹으면은 뭐 300ml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그냥 요거가 한 40평 되는 데가 그냥 끝나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맘때 항상 벌레 천연 살충제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는 농약을 요맘때는 한번 꼭 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그냥 계속 먹을 거라서 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농약을 요맘때는 그리고 이제 요게 무가 또 배면은 무름병이 오고요. 저기 뿌리 혹병이랑 뿌리 썩은병 그런 게 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희는 이제 나노씨를 한 두어 번 줬기 때문에 그 나노씨가 그 뿌리 혹병까지도 다 이제 막아주는 거래요. 지금 나노씨지만 먼저는 나노씨지만 지금은 원샷으로 바꿨어요. 그게 저기 동을 나노화 한 거. 그리고 이제 요걸 주고 이제 한번 유황을 한번 줄 겁니다. 유황을 주면 요게 이제 세포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살균제, 살충제 역할도 하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유황을 한번 연면시비하고 막걸리를 한번 더 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끝내고 이제 물을 말리면서 하면 충분하게 이제 배추랑 무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끝내고 이제
이게 이제 비료를, 추비를 줄때 이제 땅을 파고서는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서서 쉽게 주는 거 이제 피관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있지만 일일이 파서 주고 이제 주다가 이게 배추 꼬갱이 속이나 요 무속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겨요. 요소비료 그런 거를 주다 보면 저도 예전에는 한 번씩은 추비를 주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액비를 이제 이렇게 비료 주는 분들도 이렇게 액비를 이렇게 물에다 타서 관주를 해서 주면 흡수도 빠르고 이 주는 게 시간이 엄청 절약돼서 그리고 효과도 빨라가지고 참 좋아요. 맞지. 1차 큰 거에서만 뜯은 게 이만큼인데, 요거 이제, 요건 김치 담글 겁니다, 이제. 이게 제쳐주고 난 뒤에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약간 엄청 무거워졌던 거를 이렇게 제쳐주고 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을 지금 제쳐주고 이렇게 많은데 1차 심은 데만 이렇게 제쳐줬는데 지금 이렇게 무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2차로 이건 2차로 심은 무는 여기는 1차로 심은 거 이렇게 좀다 속아준 게 아니고 이제 잎을 제쳐준 데고요. 여기는 아직 2차로 심은 거래요. 2차로 뿌린 무라 이쪽에 거는 좀더 크고 난 뒤에 제쳐주려고 안 제쳐준 데고요. 이렇게 뭐 제쳐준 표시도 안 나게 금방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야 이거는 무가 이렇게 이렇게 컸습니다. 요거는 지금 살짝 덜 절궜더니 이제 무청이라 이제 가득 찼던 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허옇게 그냥 찬밥 갈아놓고 홍고추 갈아놓고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무청김치입니다. 요 무청김치는 빨간 거보다 이렇게 허옇게 고추 갈아놓고 한 건데 제가 하나 그냥 손으로 하나 집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크긴 하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